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이쿄 도깨비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에서 무언가를 사왔는데요, 바로 미나리예요. 미나리에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것을 채취해 보려고 해요. 일단 장갑부터 끼고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 녀석 미나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씩 다들 드셔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2,000원어치 사왔거든요. 오,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들이 있는데요, 바로 거머리입니다. 거머리입니다. 이곳에 거머리가 아주 득실득실 거린다는 겁니다. 자, 어린 친구들은 분명 이러실 거예요. 뭐? 미나리에 거머리가 있다고? 에이, 안 먹을래! 이러시는 분들 있을 텐데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미나리에 거머리가 붙어 있다는 걸 말이죠. 이거 장갑을 낀 이유는 거머리가 제 피 빨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꼈어요. 사실 여기도 뚫어서 그냥 피 빨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미나리 속에서 제가 거머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 2,000원어치에 거머리가 몇 마리가 나올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일단, 오! 없네. 한번 쫙 깔아주고. 자, 오! 있다. 아닌가? 아니구나. 자, 요런데 막 숨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어우, 한 마리 발견했고요. 아, 아닌가? 아니다. 자, 요런데. 자, 보고. 여기 없는 것 같아. 자, 구멍 잘 봐야 돼요. 구멍. 구멍 속에 여기 충분히 거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어우, 한 마리 찾았다. 나 한 마리 찾았어요, 여러분들.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내 피폰 빨아먹은 거 아니야? 잠깐만. 작네요. 한번 모아보자. 야, 이렇게 벌써 찾았단 말이야? 어? 자, 여기 통에 넣어줄게요. 오우, 거머리 길어지는 거 봐. 야, 길어지는 거 봤죠? 있나요? 없죠? 넘기고. 자, 여긴 없는 거 같고요. 패스. 자, 거머리, 어? 야, 엄청 큰 거 찾았어. 야, 이거 뭐야? 야, 거머리가 미나리 먹나? 거머리가 미나리 먹어요? 왜 이렇게 커? 야, 이번에 좀 큰 거야, 아까보다. 보이세요? 와, 자, 두 마리. 어디 갔노? 야, 이거 숨었나봐. 아, 여기 있다. 보이세요? 떨어져. 야, 꼬리 거머리라고 여기서 안 떨어진다. 손으로 떼볼까? 뭐? 오오오! 야! 오! 또 있어. 보이세요? 야, 네 마리 들어갔고요. 어? 야! 찾았다! 찾았어! 여러분들 여기 틈새 보이시죠? 틈새 잘 보세요. 자, 여기 틈새 잘 보세요. 야, 찢어보자. 와, 여기 있어. 보이세요? 와, 자, 통에 넣어주고요. 찾았다. 야, 찾았어요. 여기 숨어 있었어. 찾았어요. 보이시죠? 여섯 마리째. 어, 또 찾았어. 또 찾았어요. 자, 일곱 마리째. 와. 자, 여기 구멍 속에 또 있어요. 자, 여덟 마리째. 와, 깜짝이야. 야, 여기 기어다니고 있었어. 야, 아홉 마리. 야, 뭐야?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야, 여기 있다. 야, 내 피 빨아먹으려고 나왔나봐.
거머리가. 와 깜짝이야 진짜. 야, 야 9마리. 여러분들 이 미나리를 싹 다 검사를 해보니까 거머리가 무려 9마리가 나왔습니다. 이 미나리는 제가 다 먹어서 없앨 겁니다. 이 미나리를 식초물에 담가 놓으면 거머리가 싹 사라지거든요. 자, 이 거머리를 한번 관찰해 볼까요? 거머리한테 물 뿌려주면 좋아하려나? 자, 한번 거머리한테 물 한번 뿌려볼게요. 와, 거머리인데 물 뿌려줬더니 엄청 길어진다. 와, 길어져, 길어져. 먹이 한번 줘볼까? 거머리 먹이는 피잖아요. 근데 나 피가 없는데 지금? 피를 내 피를 짜야 되나? 여드름 짜야 되나? 잠깐만. 여드름 나긴 났는데 여기 여드름 났거든요. 저 여드름 짜서 한번 줘볼까요? 아아 여러분들 여드름 짰더니 피 조금 나왔어요. 보이세요 여기? 아, 자, 이 피를 모아가지고 거머리한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머리야. 저 담갔어요? 오, 떠다닌다. 거머리가 올까? 오, 한 마리 온다. 야, 한 마리 온다. 아닌가? 그냥 지나가는 건가? 야, 온 것 같은데? 야, 얘 봐봐, 얘. 아니구나. 여기 통에다가 물을 좀 채워봤어요. 피에는 지금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손가락을 한번 넣어볼게요. 도망가, 도망가! 무서워. 잠깐만. 야, 얘 바로 올 것 같아서 무섭단 말이야. 확실히 손가락 내니까 얘네가 온다. 흡혈 거머리들을 제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쪼그매가지고 좀 귀엽기도 하고 얘네가 미나리를 좋아하니까 미나리를 이렇게 작게 잘라가지고 여기다 조금 넣어놓을게요. 얘네가 여기 막 달라붙고 막 그러겠죠? 그리고 다음번에 제가 이거 흡혈 거머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흡혈 거머리한테 먹이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야, 미나리 속에서 오늘 총 9마리의 거머리를 발견할 수 있었고요. 남은 미나리는 제가 요리를 해서 먹을 겁니다. 자, 요 녀석들을 제가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